안녕하세요. 뉴욕기다리쌤입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은 제가 절대로 비하하거나 또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시작하는 내용의 영상은 아닙니다. 때문에 많은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분들께서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는 마음, 저는 오히려 잘되게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말씀이니까 오해 갖지 않고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재의 미국의 대도시에서 취업을 하고 있는 한인들의 모습을 보면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대기업, 미국의 대기업에 잘 나간다라고 하는 대기업에서 좋은 일자리의 어떤 보직에서 일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한 젊은 나이에 창업으로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 색다른 아이템으로 해가지고 열심히 뛰고 있는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미국에서 받은 교육을 미국 내에서보다는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기 위해서 다른 나라 제3국으로 삶의 이동을 옮겨서 그곳에서 좋은 모습으로 성장을 하고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 중에서 이런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나왔는데 미국의 대기업에 취직을 하지 않고 현재 미국의 주류 사회에 들어가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한국의 중소기업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자, 그 젊은이들의 모습을 보면 다는 아닙니다만 공통적으로 보면 이민을 오신 부모님의 세대가 나이가 40대, 50대에 이민을 와서 따라서 아이들, 내 아이들의 모습이 중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미국에서 학업을 시작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미국에서 교육을 받아서 시작한 지가 이미 사춘기를 지났기 때문에 평균 나이가 20대가 되더라도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교육을 받은 시간은 채 10년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영어 구사와 미국인의 문화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두려움과 내가 결정하는 데 있어서 잡 커리어에 또한 잡 서치에 있어서의 나의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찾는 데에 한계를 느끼고 결국에는 한인 중소기업에 취업을 해서 살고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젊은이들이 이 중소기업에 당연히 우리가 미국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이민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많은 영어권, 영어를 잘하고 있는 젊은이들이 들어와서 회사의 활성화를 위해서 좋은 아이템과 또한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에도 자유로움의 영어에 대한 부분에 도움을 받아서 회사가 커나가는 부분도 있어야지 되겠죠. 그게 없으면 또 회사 입장에서는 발전이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젊은이들의 모습을 보면 두 가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젊은이들의 모습 속에서는 완전한 한국 사람도 아니고요. 완전한 미국 주류의 사람의 모습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 스스로가 질풍노도기의 시기라고 하죠. 우리가 예전에 배웠었던 주변인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완전한 미국인도 아니고 완전한 한국인도 아니기 때문에 완벽한 한국말과 완벽한 영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중간에 놓인 입장에서 사회활동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들의 비즈니스 매너를 보면 사실 나이스한 경우보다는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한국에서 오신 연세가 있으신 분들 보기에는 예의가 좀 없어 보일 수도 있고 미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고개를 갸우뚱할 만한 미국 문화도 아니고 한국 문화도 아닌 모습을 보이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자,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사실 좀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이 젊은이들이 굉장히 스마트하고 또 인물도 좋고요. 이런 젊은들이 그게 한인사회 중소기업이 됐던 또 미국사회 주류사회가 됐던 나름대로 이후에 결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존중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보여지는 모습 속에서 느끼고 있는 자신감입니다. 그들이 보여지는 모습 속에서는 자신감이라는 부분이 사실 조금 약하다고 봅니다. 무슨 소리냐고요? 한국 사람, 토종 한국 사람들하고 마주쳤을 때에는 굉장히 당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깊이 있게 대화를 나눌 수가 없죠. 그들과 왜냐하면 그들과의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의 비즈니스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의 한국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인들이 갔을 때 대화를 할 때에는 완전하게 대화를 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이라고 한다 그러면 전 세계의 모든 인종들이 다 미국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각 미국 사람들에 대한 문화적인 부분 또 각 인종별로 갖추고
있는 그들만의 어떤 특성을 많이 경험을 해보는 노하우나 시간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들에게는 10년이 채 안 되는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어는 어느 정도 되죠. 따라서 미국인들하고 비즈니스를 하면서에서는 당당함이 또 없습니다. 자,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미국에 오시는 40대, 50대의 이민자들, 자식을 위해서 오시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학업의 연장을 위해서 오시는 경우에 결정을 하신 경우도 있고 내가 가장으로서 또 가장의 부부로서 좀 더 나은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 어쨌든 두 가지의 목적 아래 40대, 50대의 이민을 오신 분들이 꼭 생각을 하시고 가족 중에서 아이들의 학업이 있다면 꼭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오셔가지고는 영어와 안정된 지역에서의 학업을 마치는 거로만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는 어차피 한국에서 온 지가 중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 때 왔기 때문에 아이비리그는 갈 수가 없어 라고 해서 미리 선포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제가 권해드리기에는 이민자의 삶의 기간이 짧고 길고는 중요한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내가 아이들한테 얼마나 당당함을 가르치느냐 그리고 그 아이한테 자신감을 가르쳐주느냐가 우선일 것 같습니다. 혹시나 40대 50대 이민을 오신 분들 그런 분들이 중간에 아이들의 학업을 한국에서 미국으로 옮기신 분들 또 미국이 아니더라도 다른 나라의 이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은 아이들에게 꼭 매스매틱이나 잉글리시의 라이딩을 가르치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아이에게 자신감 내가 할 수 있고 나는 누구라는 정체성에 대해서도 꼭 가르쳐 주시기를 제가 권해드립니다. 그래야지만 20대 이후에 사회생활을 했을 때 그 아이가 원하는 학교에서 최고의 학부를 졸업하지 못했더라도 자신감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 자기가 가지고 있는 탤런트에 대해서 드러내서 그 성장을 강하게 할 수 있는 아이로 성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감히 미국에서 조금 더 오래 산 이민자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라고 받아들이시고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해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께서는 꼭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 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해 없으신 영상 시청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뉴욕 캐리쌤이었습니다.